안녕하세요, 히피TV입니다. 오늘은 임원항에 와 있는데요. 이곳에서 가자미 낚시를 많이 하신다고 해서 한번 사전 답사할 겸 낚시 포인트도 볼 겸 일단 와봤는데요.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고 계세요. 여기 보시면 낚시대를 쫙 있죠. 전형적인 어촌마을 풍경입니다. 이쪽에도 낚시하신 분, 저 위쪽에도 많이 계시고, 캠핑카에 뭐 차박, 텐트, 금요일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가 봅니다. 아, 괜찮은데요. 이쪽, 저쪽에 이쪽에 보이는 게 국도 7번, 7번 국도 타고 내려오면 임원항입니다. 이쪽은 제가 가끔 뭐 오징어 회나 회덮밥을 사러 가끔 오는 곳이고요. 그래서 집에서 한 20분 정도, 넉넉히 20분 정도 걸립니다. 여기 보면 이쪽에 보면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수로부인 헌화공원이 있습니다. 저번에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긴 했는데 여기 굉장히 갖춘 게 되게 많아요. 여기서 언제 한번 식구들 데리고 아들 데리고 집사람하고 뭐 하루는 좀 그렇지만 반나절이라도 이쪽에 와서 같이 낚시를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집 근처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는 게 참 좋습니다. 이쪽에 보면 이 대게 그림 큰 게 있죠. 이쪽은 대게 집화장입니다. 거기서 이제 싸게 살 수 있다고 하네요. 일단 첫 느낌은 굉장히 좋습니다. 저희 낚시를 한번 하러 와야겠습니다. 지금 저는 임원항에 와 있습니다. 임원항을 좀 걸어 다니면서 이 주위 그 작은 어촌마을 풍경을 한번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낚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저 동네에서도 이게 항구가 있어서 배에 정박되어 있는 것도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. 여기 배낚시 하시냐고 하니 배낚시는 임원항으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. 제가 보니까 확실히 여기서는 배낚시를 나갈 것 같아요. 지금은 뭐 가자미 낚시를 한다는데 가자미도 괜찮죠. 굉장히 좋은 어종이죠. 맛있고 가자미회가 굉장히 맛있습니다. 여기 보면 대게 집화장. 대게 철을 대면 여기 아시는 지인분이 말씀하시는데 한 마리면 5,000원, 10,000원 이렇게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. 여기 보면 해병어 체험 낚시. 이제 배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. 완전 어촌마을이죠, 풍경이. 그리고 여기서 나는 그 향기도 어촌마을 향기입니다. 드래곤 피싱 굉장히 화려하네요. 세부에서 보았던 그런 화려한 허핑 투어 배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여기서 보면 업한장이 있어요. 뭐 저렴한 건 잘 모르겠어요. 시세를 잘 몰라서. 근데 지금 오징어 철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비쌉니다. 한 마리 만 원씩 합니다. 나중에 갈 때 여기서 좀 사갖고 갈까? 전에도 봤던 고양이인데 저기 계속 있네. 이쪽 오면 부인 헌화공원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고요. 앞에 슈퍼, 식당, 뭐 또 낚시 가게 여기 쫙 있습니다. 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위쪽에도 낚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. 금요일이라 그런지 정말 많이 와 계십니다. 저도 처음 왔는데
주차할 데가 없어서 한참 돌다가 그 빈 곳 하나 생겨서 거기 주차를 간신히 겨우 했습니다. 갈매기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네요. 갈매기 소리가 숨이 되려나 모르겠네. 일단 위쪽으로 왔고요. 이쪽에서는 낚싯대를 이제 안쪽으로 하시고 위에서는 이제 이쪽 바깥쪽 조금 더 깊은 바다인 것 같아요. 그쪽으로 낚시를 하시는 것 같아요. 경치가 너무 좋죠. 정말 작은 어촌마을 느낌이 납니다. 차대 새 없어서 이곳까지 다 주차를 시켰네요. 저기 보면 멀리 7번 국도, 여기 임원항. 아, 밤되면 굉장히 멋있겠는데요. 아직까지 여기 와서 그 고기를 잡으신 분 아직 못 뵀습니다. 되게 궁금한데요, 어떤 어종이 잡히는지. 물론 저희 동네가 가까워서 뭐 전갱이도 많이 잡힐 것 같고, 근데 이곳은 또 가자미 낚시로 유명하다고 하니까요. 좋죠. 지금 짧게나마 영상을 담아보긴 하는데 이 감성까지 영상에 담길지는 모르겠어요. 차박도 하시고 캠핑카에 낚시, 저기 노부부는 이곳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네요.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. 역시 삼겹살이죠. 삼겹살 드시네요. 좋다, 좋다. 회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곳에서 바로 잡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회 떠서 드셔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. 잡는 맛도 있고 먹는 맛도 있고. 이곳은 이제 위쪽에 위치한 곳입니다. 딱 봐도 굉장히 깊어 보여요. 여기서 조금 많이 위험한데 방파제 위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. 이곳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. 네. 아무래도 뭐 깊은 바다에 어종이 더 풍부하지 않을까요? 그것 때문에 여기서 그 위험을 감수하시면서 방파제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. 재미가 또 있겠죠.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보면 이렇게 안전한 난간에서 서서 할 것 같아요. 이것은 뭐 괜찮죠, 뭐. 조금 낮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으니까요. 날씨도 덥지도 춥지도 않고 바람도 적당히 불고 날씨도 굉장히 좋고, 아, 이곳에서는 정말 힐링이 따로 없네요. 아마 바람 소리는 들어갈 것 같은데요, 영상에. 아, 이쪽은 진짜 깊은 바다네. 지면서 바람이 많이 불기 시작했어요. 그럼 아무래도 이게 낚싯대, 낚싯줄 멀리 보내기도 힘들고 파도도 좀 세지니까 이게 초보자들은 감이 없을 것 같아요. 야, 이 풍경 자체가 낚시하시는 분들이 만들어낸 전형적인 어촌마을 풍경입니다. 저희 식구들끼리 와서 여기서 힐링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고, 또 친하신 분들하고 같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
낚시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.